전도사님, 함께하는 교회 이웃마을 이규용 전도사님입니다. 자, 오늘은 슬라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슬라임을 반죽할 통이 필요해요. 숟가락으로 파츠를 넣을 거고, 이렇게 예쁜 파츠가 있어요. 슬라임 주 재료가 되는 것들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투명한 것과 흰색이 있는데 어떤 거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맑고 투명하게. 네, 투명한 거.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얗고 밝은 마음이에요. 아, 예. 이거는 슬라임 요 액체는 만지고 입에 뭐 넣거나 이러면 안 돼요. 넣거나 이러면 일단 요 통에 넣어볼게요. 다 넣으면 될까요? 네, 다 넣어주세요. 오, 소리부터. 방 웃기지 마세요. 달고나 먹는 것처럼. 저 사실 슬라임 처음 만져봐요. 어, 진짜요? 네. 슬라임 초보자시군요. 저는 초보입니다. 초보? 중보. 중보? 우리 코로나를 위해 중보합시다. 이 정도? 저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슬라임은 그 메이플 스토리 몬스터거든요. 예? 예? 오늘 두 분 잘 안 받아주시네요. 자, 어느 정도 다 됐습니까? 네. 네. 자, 우와. 한번 판에 한번 놔볼까요? 마리아한테. 이게. 이게 맞아요? 어, 그런 거. 아니, 규용조사님. 네. 저희 더 넣어야 돼요. 이거 안 돼요. 네. 지금. 나 좀 혹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망했네. 친구들, 괜찮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랍니다. 아. 엄마! 엄마! 혹시 이렇게 실직한 친구들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만들다 보면 이렇게 떨어져요, 손에서. 한번 해봐요. 손 이렇게. 어, 네. 바지에 묻어. 바지 좀 닦아주세요. 여기요, 바지 좀 닦아주세요. 수술합시다. 내가 오늘? 잠깐 손 대봐요. 이게 뭔 일이야? 손가락으로 이게 뭐야? 아이고, 나 괜히 만진 것 같아. 슬라임 원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야! 완성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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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우리 슬라임을 완성했죠. 어떤가요? 네. 보들보들 말랑 꾸덕꾸덕 소리도 막 너무 ASMR. 네. 자, 우리 이제는 파츠를 한번 넣어봅시다. 나노들이 숟가락으로 파츠들을 한번 넣을 건데 원하는 것을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얘를 넣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향으로. 와, 이런 거. 우와, 예쁘다. 저는요, 약간 핑크핑크하고 반짝반짝 거리는 거 알록달록 구슬. 어, 이게 느낌이 약간 뭐랄까, 지압 슬리퍼? 지압 슬리퍼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짠! 우와. 자, 우리 파츠를 다 넣어서 만들었죠. 완전 네. 핑크핑크해. 저는 약간 네. 아이스크림? 자, 우리 이렇게 슬라임을 만들었는데 우리 오늘도 다섯 글자로 한번. 자, 윤주 전사님부터. 핑크핑크해. 그걸 음원 내신다는 소식. 네, 맞아요. 자, 규용 전도사님.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죠? 네.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끈적끈적. 내 스타일 아니야. 저는 알록달록해. 알록달록해. 네, 정말 예뻐요. 알록달록해요. 맞아요. 자, 우리 예쁘고 재밌는 슬라임을 가지고 함께 놀아봤어요. 우리 같이 이 슬라임과 연결된 내용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집중해서 같이 이야기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짠! 여러분, 오늘은 슬라임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슬라임을 왜 친구들이 좋아할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재미있어요. 꾹꾹 누르고 늘리고 만지는 이 촉감이 너무 재밌어요. 두 번째는 예뻐요. 반짝반짝하고 알록달록한 색을 넣어서 꾸밀 수도 있고 예쁜 파츠들을 넣어서 나만의 예쁜 슬라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 슬라임에 재료를 가득 넣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나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삭개오가 살고 있던 동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무척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 길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에서 잠을 자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 뒤에 삭개오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는 삭개오의 삶이 재밌어졌어요. 삭개오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어요. 욕심 많은 삭개오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재미였어요. 하지만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밥도 먹고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재미로 가득 채워졌어요. 두 번째는 삭개오가 예뻐졌어요. 삭개오가 완전 멋있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겉모습이 예뻐지고 멋있어졌다는 게 아니고 삭개오의 삶이 완전 달라졌어요. 마음과 행동에서 삭개오는 그 전에 돈을 모으고 나쁜 행실을 했던 것을 싹 끊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선한 모습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삭개오의 삶이 재밌어지고 완전 멋있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다가가세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누구야 나에게 오너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만나지 못하는 교회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찾아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삭개오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그 친구들에게도 찾아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슬라임의 재료를 가득 채워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삶에도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신대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안녕!